여러분 안녕하세요 1타 강성화와 함께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드머니 1129만 4천원으로 출발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지금 룸은 룰렛 애저 방이고요 어 오늘은 소액 배팅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요 본인 게임에는 뭐 본인 시드에 맞게 배팅 금액은 조정하실 수 있는 거죠 100%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15번이 나와서요 저는 First하고 Third d o n 에 Betting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it I can always win 나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카지노를 상대로 그런 자신감도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룰을 100% 지켜야죠. 뭐 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죠? 뭐 짧은 시간 세션, 너무 오래 있으면 잃으니까. 그리고 탄탄한 시드머니, 큰 시드머니로 작은 수익을 얻는 거, 뭐 여러 가지 룰들이 있죠. 지켜야 될. 그러니까 여러분, 갬블러 그리고 프로페셔널 갬블러 Gambler. 차이는요 갬블러는 그냥 게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느낌대로 프로페셔널 갬블러들은 뭔가 자기만의 계략과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대부분 그냥 갬블러들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이 카지노라는 벽은 쉽게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에요. 무조건 구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진짜 너무나 많은 구멍이 많아요. 진짜 이 카지노라는 데는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론. 결국은요. 안 하는 게 최선이에요.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갬블하면 무조건 죽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하고만의 약속, 그런 룰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때 대적을 하는 거죠. 나도 어느정도 준비가 돼서 오케이, 21번 나왔죠 <laughs>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어마어마한 이 카지노를 대적할 수가 없는거죠 퍼스트하고 떨드다즌에 베팅 들어갑니다 정말 천재들이 만들어낸 게임들 아니에요 수학 공식자들이 풀수 없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가장 소름끼치는 게 뭐냐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예언자도 아니잖아요. 예언자도 아닌데 맞춰야 돼. <laughs> 어마어마한 거죠. <laughs> 오케이 적중했고요. First 하고 second 에 배팅 들어갑니다. 절대 뭐가 나올지 하나님도 몰라요. 아, 물론 하나님은 알겠지만 뭐 이렇게 허접한 거에 하나님이 뭐 투입되진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름 끼칠 일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성인이 할수 있는 가장 재밌는 게임이잖아요, 이게요. 그죠? 그러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렇고, 저또 40년 갬블 경력에서 정말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 본 적도 있고, 띵징후로한대 맞아서 깨어나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다시 태어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돈도 잘 벌고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정말 쉽지 않았죠. 11번이요. <laughs>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세컨하고 덜 듣다순에 배팅이 들어갑니다. 절대 카지노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즐기실 돈이 있으시면 그냥 갬블러로 들어가서요. 뭐1 0 0만원은 잃어도 돼. 이런 사람은요. 그냥 그냥 즐기시면서 게임 하세요. 괜찮아요. 소액으로. 근데 이제 이게요. 이름은 안 되는 돈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데 그냥 갬블을 한다고요. 꼭 잃지 않아야 되는 돈인데, 그러면은 이름은 타격이 있을 텐데,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럴 때 이제 나하고만의 약속, 자기 본인하고의 약속이 생기는 거죠. 나는 절대 프로페셔널 갬블러이다. 나하고의 약속은... 뭐 세션 한 세션에 뭐3 0 분이다. 이거를 꼭 지킬 것이고 이거 안 되면 적는 거죠. 메모를 해서 내 컴퓨터에나 뭐 이런 모니터에다가 붙여놓는 거죠. 메모제로 해놔서 그리고 뭐 과감한 배팅은 어쩔 땐꼭 필수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메모해 놓으시고 그죠? 오케이, 퍼스트하고 떨듯은 다시 한번 배팅 들어갑니다. <laughs> 절대 카지노를 상대로요. 쉽게 생각하고 내가 얘네들 걸딸수 있다라고 어느 순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카지노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생각하기 바래요. 자기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아마 누구나 다한 번, 어, 이거 봐라. 어, 돈을 이렇게 쉽게 겠다. 어, 이렇게 딱 생각하는 그 순간이 누구나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부분인 거예요. 카지노는 웰컴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중독이 된 거니까. 절대 못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액으로 수익을 얻어라 이거죠. 크게 이기려면 시드머니를 크게 구축을 하라는 얘기예요. 시드머니가 그만큼 크면 베팅 금액도 처음부터 좀 크게 베팅을 할수 있잖아요. 5천원, 만원, 그죠? 근데 시드머니도 요만큼인데, 베팅 금액은 엄청 크게 베팅을 뭐, 시작한다고 생각해 봐요. 당연히 카지노한테 밀리게 되죠. 얘네는 워낙 자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뭐 몇천만원, 뭐 몇, 에? 뭐 1억이 있다고 그래도요. 이 카지노는요. 칩으로 게임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환전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카지노를 나와서 내 은행에 눕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카지노는 우리 돈을 따먹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카지노에서 걸어 나왔다고 해도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카지노에 걸어 나왔어요. 근데 아직 나는...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에 있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언제든지 얘는 가만 고객인 거예요. 나는. 이 카지노들한테. 그리고 언제든지 얘는 잃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완벽하게 이 도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딴게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가 예, 빡세야 되겠습니까, 정말. 케 세컨더슨, 떨더슨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잠시 시간 되실 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한테 문의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설명란에 보시면은 저랑 친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잃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나 많은 구멍들을 얘들이 네 만들어놨어요. 내가 테이블에서 돈을 땄어요. 칩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케이지에 가서 바꿔. 그런데 바꿨는데 나는 아직 카지노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아직 가지 않고 카지노에 머무르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테이블을 보면 또 하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돈을 바꿔서 칩을 사고 거기서 또 게임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카지노가 이제 우세한 거죠. 여러모로 왜냐면 카지노는요 무조건 저는 이제 뭐 컴컴 컴 같은 거로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면요 무료로 방도 주고 밥도 주고요. 그래서 이 계열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뭐 M 계열사, 뭐 저쪽 계열사 이렇게요. 그러면 저는 3박 4일씩 그 계열사를 바꿔가면서 잠을 자요. 다 무료죠. 무료. 방이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2주까지 정도는 다 무료로 일수 수 있는 거예요. 이 카지노가요. 이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5일 이상 방을 주면 안 돼요. 개인한테. 그게 법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체크아웃을 시키고 다시 주던 뭐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전에 뭐그 누군가 엄청 잃었대요. 막한 일주일 있으면서 뭐 근데 원래 카지노 측에서는뭐 5일인가 더 이상은 재우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고소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잃었던 돈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번 예전에 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하여튼 간에 방을 오래는 안 줘요 그게 아마 그 이유일 수도 있어요 뭐 법적인 부분 이런 거 오케이, 11분 지나고 있고요 대략 15분 정도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채널은 룰렛 1타 강사 TV 채널입니다 여러분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좋은 영상 깨끗한 영상 깨끗한 음질 여러분들께 그리고 최고의 시스템 이기는 시스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인 돌아가고 있고요 세컨 하고 떨드다즌에 배팅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중했고요 여러분 작은 수익부터 올리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길르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욕심 부리는 순간 이거는 진짜 카지노 페이스로 끌려가는 거니까. 내가 잃었다고 해서 내가 예전에 잃었던 그 번존을 아까워하시잖아요.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깔끔하게 잊으셔야 돼요. 잊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 돈은. 그러면 또한번 리스크를 대야 되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또 지게 되는 거죠, 100%. 이렇게 세컨하고 떨다즈네. 베팅 들어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지금 베팅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본인 시드머니에 맞게 맞게 시드머니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 뭐 베팅 금액을 이 정도 올리시면 되고요. 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 가서는 이0 백불씩 찍어요. 백불 백불 이렇게. 물론 시드머니를 탄탄하게 갖고 가죠. 오케이. 그래서 10번만 먹게 되면요. 그 테이블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션은 끝이에요. 끝. 그게 딱 이제 10번인 거죠. 그러면은 1 0 0불씩 가서 10번을 먹게 되면은 천불이죠. 요렇게 한네 세션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총해 봐야 이제 2시간 정도 되는 거죠. 물론 한그 카지노에서 걸어갔다가 뭐 다른 카지노로 가고 이제 이런 게 시간이 좀 있겠죠. 물론 뭐 커피도 마시고 그죠? 점심도 먹고 친구나 지인하고 좀어 대화도 나누고요. 커피 마시면서 그게 이제 하루 일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 날 잡아서 이제 뭐 좋은데 가서 구경도 하고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예, 적중했고요. 새로운 딜러가 왔네요.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왜냐면이 친구를 옆에다 두면 내가 겜블할 때 그러면 내가 따든지 일턴지 둘 중에 하나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나는 이미 여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진다고요.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고, 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 친구, 지인이 일어나자고. 이 정도 땄을때 그럼 내가 한 번, 어, 맞네. 내가 지금 이만큼 올랐네. 내가 이만큼 잃었네.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잃었을 때 일으켜 줄수 있는 친구. 많이 땄을 때, 어느 정도 땄을 때 나를 일으켜 줄수 있는 친구.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거 한 번, 요번 단계에서 한번 먹게 되면요,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제가 보너스 베팅 한번 하고 갈게요. 이기던 지던 한번 하고 갑니다. <laughs> 총 베팅 금액 15만 원 먹으면 들어오면 3만 원 먹는 거고요. 아니면 15만 원 넣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가끔 한번 재미로 한번 합니다. 3만 원 먹게요. 총7개 구멍이 있는데요. 뭐 적중했죠. 3만원 먹고 딱 됐네요. 여러분 그 나가시기 전에 영상은 마무리 할 거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혹시라도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설명란에 아래 설명란에 어, 저하고 친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하시고 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룰렛 1타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